야, 오징어 나가. 나가. 에이, 돈이 나가. 너의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행복해요. 그래? 그리고 내 몸을 가만히 못 두겠어. 저 이게 너무 싫어요. 너무 조증이야. 내가 나가 나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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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아니야, 야가 아니야, 아 이거 실수야, 아니, 실수라고. 아 진짜 귀찮아 진짜, 아 진짜 귀찮아 진짜. 우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네네. 절대 안 받으신 거예요. 절대 안 받으십니다. 아니, 승민이 형이 항상 저 괴롭힐 때 표정이 있거든요. 어, 그 아, 이상한 표정이 있는데. 한번 힘내줄 수 있어요? 승민이 애교를 받아줘. 그래요. 그럼 풋풋한 장면 하나 남기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자. 어, 이거는 뭐 입냄새를 맡아달라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 뭘 봐요. 보지 마요. 보지 말라고. 저리 가. 보지 마. 그냥 먼저 절 쳐다봐요. 괴롭혀주세요. 이런 눈빛을 저한테 보냅니다. 변했어. 맞아, 너도 슈렉, 너도 슈렉해라.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 맞아, 이렇게. 사람은 또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사는 거 어땠냐고. 아, 왜 또 끼죠? 사는 거 어땠냐고. 강규리의 마스코트. 그럼 까먹어볼까? 안돼 이 사람아. 레디 액션. 우정을 그리려니. 우와 진짜 생겼지. 봤어. 토크 봤어? 나 봤어. 뭐야? 잠시만 눈 감아봐. 저 눈 감아봐. 때려 때려 때려. 아 아파. 멈췄어. 가져 가져 가져. 막 때려요. 됐나요? 그냥 아이언이 지금 형이 아 안돼 뭘 보는 게? 뭐야 이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요새 강아지 살짝 트렌디해. 아 해봐 끄어 이렇게 뭐야? 누구라? 어디 들어가요? 형 내일 수능 보러 가는데 형 학교 앞에 와서 수능 해주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 아니야? 인사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 형 수능 보러 가는데 숙소에서 잘 거야? 응? 당연하지 아, 그래 오늘도 끄악캠 끄악 오늘 좀 이쁘네 나? 아니 나 아니 나 오늘 좀 이쁜 거 같아 아니 붓기 빼주는데 여기를 주물러 주시면은 붓기가 빠집니다 네, 여기 이런 데를 끄악 끄악 이런 데를 아아 아파 주물러 줘야 돼요 아 다시 해봐 끄악 이게 어디 가는 거예요? 안 알려줘 뭐야 못만아 못만이 요새 이 자식 형들을 다 못난이라고 부르고 아이엔 거절하지 말고 나랑 포커 진짜 저는 핑크를 구별했습니다 왜? 케이스도 핑크고 안지도 핑크고 핑크보이야? 네이스도 핑크고 그럼 오늘 어디가? 비행기 왜 탔어? 아? 왜 탈게? 아이엔 외딴 섬에 버려두고 하하하하 너가 들어봐 싫어 사람들 나와 싫어 으아 성공해 안녕 독일 하이 독일 왜 인사해? 어? 나 혼자 할 거야 보이는 거야 아 안돼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너 때문이잖아 뭐? 부르니 닮았는데? 이게 나보고 부르니래 또 치르고 있어 과연 이 인형에서 눈을 없애면 이 인형이 귀여울까? 그럼 내 눈을 왜 찌르는 거야? 어? 내 눈을 너도, 왜 찌르는 거야? 넌 눈을 없애면 귀여울까 했는데 넌 눈이 없으면 귀엽지 않아 이엔이야
눈을 그냥 이렇게 눌러버렸네. 내 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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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없으면 못 생겨져요. 카메라 잠깐만 봐주실래요? 원래 제가 강규혁의 마스코트였지만 2019년에 김승민 씨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와, 너는 코튼 캔디인데? 근데 코튼 캔디인데 상큼하지 않은 코튼 캔디. 형은 상큼, 형은 그 귤인데 귤인데 그 흰 귤 있잖아. 아, 그 멍든 귤. 어때 나 아오리 사과 같아? 아니. 응? 응? 정이 위에 누워볼까? 아니, 붓기만 해봐 죽을. 아. 야빠 케이스를 사겠어. 이엔이 못생겼어요. 야. 어! 나 동생 때리지 말라고. 그래, 동생 때리지 마. 바보. 아. 바보. 짜짜. 그걸 못 찾겠다. 야, 이거 못 쓴다고. 왜 못 써? 쓸 수 있어. 아유, 못 생겼어. 김승민이라니까. 김승민이라고요. 이건 내가 쓸 거야. 208. 어, 너 왜 이렇게 생일 귀엽냐? 너 생일 가지고 귀엽. 김승민은 오늘도 양정인을 괴롭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맞아요. 겁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박자가 아주 잘 지죠. 일로 와봐. 나 까먹고 더블 넣죠. 아, 누가 먼저 괴롭혀야 돼? 나 가만히 있었다. 계속 괴롭혀도 나가. 건드지 마라. 엎드리지 마라. 다 보인다.
24시간 유유. 옷이 참 이쁘네요. 탐나는 걸? 감사합니다. 100, 100, 500, 1000, 1000 정도 가면 됩니다. 자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부끄러워. 약간 잔인한 동생이 내일도 안 친다. 찾아봤는데 역세웅이야. 뭐야? 야, 오늘 아침에 빵집 갔는데 나 빵 아기빵이 인가로 도망쳤네. 지금 먹으러 갑니다. 사람을 먹으러 갑니다. 일로 와, 아기빵. 너무 귀엽네요. 아, 안 돼. 아, 어, 뭐지? 오늘 안에 거의 이렇게 근데 원래 족발이 맛있긴 하지. 아, 뒤에 상관없어요? 뭐지? 아, 이거 방송 끄면 안 돼요? 볼을 깨물어 버려야지. 정말 열심히 할 거고 컴백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됐어? 여러분 캡처하세요. 착각. 따라따라따라. 아 일단 이런 거 쳐보자. 상황 어때 나보고? 먹을게. 어? 이리 와. 안 돼. 왜 먹어? 이리 와. 왜 먹어? 야, 가서 먹어버리라니까. 그러면 뭐냐 이행이 또 보여줄 거야? 앞으로 표정님. 아 표정했구나. 아, 안녕하세요. 예. Yeah. 오늘 좀 늦었지만 한국에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스테이와 또 같이 무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저희가 이제 좋았던 게 아, 진짜 왜? 이게 성인다. 원래 이게 연청인데 이게 풍청 같지. 어, 부르네. Since today is Christmas, I hope you guys stay warm.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아 그래 이제. 근데 아 근데 진짜 저도 약간 뭔가 아이디어도 많아요. 약간 그래 이엔이보다 동생 같아. 그래 승민아. 형님. 그래 승민아. 오늘따라 늙어 보이시네. 뭐? 말 좀 잘 듣자. 어? 정인이 그때 최고였는데. 뭐? 사과문했어. 그래? 아니 댓글 중에 내가 너한테 아. 말할 거 아니야. 아. 난 고래야. 고래서 널 싫어해. 뭐? 난 콩이야. 할 거 없지? 내가 이겼다. 있네? 언제? 추웠어 있네? 야. 앤뜸은 언제나 항상 나올 거니까 특히나 오프닝 때 yes. 여러분도 잘못됐어! 옆에 아이엔 있어? 예 있지. 야 아이엔. 아? 너 아까 나한테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했잖아. 아 못생겼어? 야 나랑 싸우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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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 하게 하지 않아. 이미 그렇게 이렇게. 어. 어, 맞아. 충분해. 오늘 옷 컨셉은 흑과 백으로 맞춘 건가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절대 그 맞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흑과 백이네요. 너 왜 나랑 재민이 이렇게 맞대 이렇게 묻는 거야? 어? 다른 거 같은 거야? 아니요 아니요. 정말 전혀 다른 옷입니다. 제게 조금 더 두꺼워요. 제게 조금 더 좋아요. 아. 옷 색깔 잘 맞는데요. 사실 얘가 따라했어요. 얘가 맞췄어요. 제가 먼저 이거 입는다 했는데 맞으려고. 이거 의상이 둘이 정말 잘 맞아요. 아 진짜. 너 둘이 짰냐? 뽕트 찍냐? 김승민 그냥 촬영 나가버리기. 느낌 굉장히 나쁠게요. 안녕하세요. 아 하지 마. 안녕하세요. 하지 마. 하나 제주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이씨. 저
정인이 근육 보여달라고요? 갑자기? 안 돼, 안 돼, 안 돼.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네. 그래. 또, 누구야, 이번에? 네, 승민이 형이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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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들어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나 너무 무서워져. 그냥. 다시 들어왔어요. 어허, 불 끄지 마. 가만히 있어! 비타 600. 비타 600? 정인. 우리 얘는 운동하네. 지희보다 귀엽죠? 말해, 나 할 거예요. 너무나 귀여워. 그래.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온 승민이의 끄아캠입니다. 네, 옆에는 끄아캠의 게스트, INC가 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카메라를 봐주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줌을 통해서 귀여운 모습. 아, 네, 제가 아까 INC의 자는 모습을 포착을 했는데요. 아주 귀여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여워서 사실 이게 저만 갖고 있는 귀여운 모습이 담겨 있는데 아주 귀엽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떡하냐? 야, 너무 귀여워, 근데. INC 마지막으로 끄아캠에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끄아! 멤버 중 딱 한 명을 데리고 무인도를 가게 된다면 누구와 이유는 일단 창빈이 형을 빼고요. 저는 승민이 형을. 나빴습니다. 이유는요? 네, 우리 이유. 승민이 형이요. 뭔가 깔끔하고 무인도에서 무인도에서 깔끔하게 가는 거야. 밥도 해줄 것 같아서. 무인도에서 그런 거 필요 없다. 왜 형이냐고? 어? 왜 형이냐고? 니가 나 말했잖아. 다시 하고 싶은 사람. 말 안 했는데? 나 말했잖아. 안 말했어. 니가 말했다는데. 아, 누가? 니가 말했대. 나 안 말했는데. 진짜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누구 얘기했어? 다시 하고 싶은 사람. 안 말해줄 건데. 아니, 얘네. 이게 어디서? 잘 안 먹었어? 응? 너 잘 안 먹었는데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먹였지. 그지, 그렇긴 해. 아, 근데. 그러니까 밥 먹는 거에 쫄아있어. 그지? 응? 그런가? 먹으러 가도 되나 이랬지. 끌고 다니면서 먹이고. 근데 이제 차츰 멤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더라고. 야, 어제도 그랬는데 안무 연습하다 보면은 눈을 보면 되게 요정 같을 때가 있어. 오. 그래서 막 이렇게 한 대 이렇게 톡 쳐보고 싶은 그런 느낌. 어디? 눈? 아니 그냥 한 대 이렇게. 그냥 괴롭히고 싶어. 아, 너 쉽지 않네. 승민이 정말 사랑받는 막내예요. 공공지 형들이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유독 더 귀여워요. 맞아. 승민이 끝났어. 끝났어. 애기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장난이나 좀 하다. 너무 궁금해. 마늘 시대. 어떻게. 승민보다 너한테 잘 어울려. 이런. 완두야! 한 시간 넘었어요. 진짜? 나 몰랐어. 몰랐어. 저 몰랐어요.
이라고 어린이네요. 어리긴 너 어른이야. 어린이 너. 와 이거 있고 진이장이 가면 어제 이거도 있고 장이 인상이고. 지금 잘하는 거. 감성기. 어디요? 진짜 애기다. 이요 이요 양양만 요 팬들의 것입니다.